안녕하세요. 젠지 이제 1군으로 콜옵된 젠지 미드라이너 서브 젠지 카리스 김홍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제가 이제 젠지라는 팀의 연습생, 아카데미에서 연습생 이런 식으로 이제 1년하고 9개월 정도 동안 이제 있었는데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젠지라는 팀에 대한 좀 믿음도 있었고, 이제 젠지라는 팀에서 이제 데뷔도 하고 싶고 1군에 가고 싶었던 좀그 의지가 좀 있었는데, 이제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많이 기분도 좋고 좀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이제 롤 젠지 팀의 미드라이너 프로게이머를 맡고 있는 이제 김홍조고, 김홍조인 것 같아요. 18살인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아카데미 때 지었는데, 그 아카데미 친구들이랑 그 컴퓨터에서 네이버 쪽에서 이제 예쁜 이름을 이제 같이 다 같이 쳤다가, 이제 저는 이제 카리스라는 닉네임이 좀 멋있고 좀 미드라이너답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었습니다. 그리고 뜻은 있긴 한데, 아마 제가 뜻을 보고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뜻은 지혜로운 자입니다. 자신은 있는데, 그래도 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비디 형이 워낙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있지만 좀 이제 반대로는 걱정도 좀 있긴 합니다. 좀 많이 신기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제가 롤을 하기도 전부터 이제 좀 들었던 그 닉네임이랑 이름이기도 하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사람이랑 이제 대회에서나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볼 일도 있을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. 이제 저랑 같은 나이기도 하고, 이제 아카데미 때부터 이제 아카데미 때부터 이제 거의 같이 다른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그때부터 거의 라이벌 구도가 생긴 것 같은데, 쭉 저는 라이벌이었다고 생각하고, 근데 이제 클로즈 선수가 먼저 데뷔를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클로즈 선수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그 챔피언 폭으로서 좀 이제 뭐 자신과 챔피언에 대해서 좀그 저항이 없나? 좀 이제 이거 해볼래라고 하면은 네, 한번 해볼게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거부감이 없이 좀 다른 챔피언에 대해 별로 싫어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서 챔프폭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없는 그런 느낌이고, 이제 미드 라인전도 이제 솔로 랭크에서나 제 스타일적인 부분이 원래 수비적이었는데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바뀌게 된것 같아서, 그런 점이 이제 좀 스타일적인 부분이나 제 장점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아카데미 때부터 코치님이 그 노블레스 코치님이랑 그 다음이 담임 코치님이셨는데, 이제 제가 코치님을 많이 안 만나 본 것도 있지만, 이제 노블레스 코치님부터 너무 잘해주셨고,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담임 코치님이 있었는데, 담임 코치님은 일단 스타일이 좀 게임 끝나고 일단 피드백을 엄청 짧게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고, 막 피드백을 막 길게 하시진 않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, 이제 스킬샷 이런 거는 일단 당연히 자기 기량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,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안 짚으시고, 이제 운영적인 부분이나 이제 콜 쪽인 부분이나 이제 그렇게 이제 팀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담임 코치님이 대회에서 뛰신 거나 이제 코치로서 있으신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막 대회 같은 것도 나갈 때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막좀 엄청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도 클로저 선수 같습니다. 클로저나 페이커 그런 분들. 일단 정민이 형이랑 이제 저랑 이제 그나마 나이 차이가 그나마 많이 안 나는 편이라서 말을 자주 하는 것 같고, 이제 형들은 이제 밥도 많이 사주시고 잘 해주십니다. 근데 장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
이제 제가 형들을 잘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장난을 좀잘못 받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자신 있는 챔피언은 루시안이랑 아칼리랑 사일러스랑 오리아나 이네개 정도 같고 프리시즌에 좋은 챔피언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에니비아랑 조이랑 아칼리랑 에코랑 피지 갈리오 이런 느낌 이런 이 정도 같습니다. 이제 저를 키워드 할수 있는 거는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유망주랑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딱히 이제 제가 제 자신을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저는 딱 저를 유망주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당연히 데뷔하는 거를 일단 가장 처음으로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뷔 전도 당연히 제가 잘 해야 되고 적어도 이제 미드 라인 전만큼은 누구에게나 좀 적어도 지지는 않고 웬만한 평균 이상만큼은 하고 싶은 그런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대회를 나가는 게 목표긴 한데 나가더라도 이제 좀 라인전인 부분이나 이제 그 이상 그 외의 부분도 좀 평균 이상은 하고 싶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젠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거나 주위에서 저를 좀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기분 좋고 좀 많이 응원도 돼서 많이 힘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젠지에서 NCK에서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